찡찡이, 너 오늘 집에 간다. 살 붙여가지고 간다, 일주일 동안. 알겠나? 대답해봐. 집에 가고 싶나? 글쎄, 잘 모르겠는데요. 양평 좋아요. 먹을 거 많이 주고. 오늘 모닝 스케치는 먹방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는 에그 스크램블. 영천의 제자가 유기농 계란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에그 스크램블을 같이 아이들하고 같이 해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근데 원래 아침을 안 먹어서 대부분 늦게 될것 같아. 일주일 동안 노가다를 했더니 몸이 어제 되게 안 좋았습니다. 거의 몸살 걸린 것처럼 쑤시고 아팠는데 아침에 또 달리기를 하고 나니까 몸이 더 쑤시고 아팠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교육 끝나고 온라인 교육 끝나고 비실비실 하다가 또 테니스 치러 나오라고 전화 연락을 받고 아 나가기 싫었는데 나가서 테니스 겨우 한 게임 치고 들어와서 끙끙 앓으면서 잤습니다. 아침 일어나니까 몸이 금방 회복됐어요. 네, 제 몸은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지 회복력이 되게 좋습니다. 몸살 감기 걸려가지고 노곤노곤하고 몸이 아프더라도 하룻밤만 잘 자고 나면은 예, 금방 회복됩니다. 에그 스크램블 만드는 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준비물은 버터, 계란, 그리고 우유가 있으면 됩니다. 밑에서 요리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까맣고 하얀 아이들, 차분하게 엎드려 기다리고 있는 연탱이, 냄새를 맡고 들어오려고 폼을 잡고 있는 게으른 레오, 차분하게 기다리기는 개뿔, 찡찡대고 있습니다. 일단 버터를 충분히 녹입니다. 쉬운 불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를 엄청 녹이고 슬슬 들어오는 게으른 매운. 그리고 계란을 이제 깨놓고 우유를 부으면 됩니다. 갈색 계란과 하얀색 계란을 넣는데 하얀색 계란이 훨씬 더 노랗네요. 나나니 레신이 더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그러나 이제 여기다 우유를 붓습니다. 우유와 소금을 섞어서 이제 잘 저어주면은 완성됩니다. 어느새 레오가 슬금슬금 주방으로 냄새 맡고 들어왔습니다. 하나씩 니들 거야. 조금만 기다려. 들어갈 거 아니다. 이렇게 해서 에그 스크램블이 완성이 됐습니다. 주방에서 기다리는 우리 귀여운 녀석들. 여기서 주도록 할게요. 한 마리씩 차분차분히 예 서열을 높은 아이부터 레오, 넬, 그 다음에 연탱이 순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오. 야, 레오한테 뭐라고 하지 마라. 레온 대장이다. 어이. 물러나. 레온한테 비키라고. 넬. 악마 같은 표정 짓지 마라. 닥쳐. 에이. 레오 먹어. 레오와 넬 사이에 내가 섰어요. 그래가지고 둘의 긴장을 완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둘이 동시에 먹어. 연이는 지금 둘의 으르렁에 쫄아서 지금 밖으로 튀어나갔어요. 이런 걸 배워야 되는 거야. 아무리 먹고 싶어도 지켜야 될 규칙이라는 게 있단다. 개들의 세계에는.
야, 깨끗이 먹어. 바닥에 흘리지 말고. 면이 떨어져서 먹고 있어요, 얘들하고. 약간 뜨거울 거야. 미지근해. 엄청 맛있지? 맨날 맛없는 사료만 먹다가, 어? 다 주워 먹어라. 내 청소가 귀찮다. 이렇게 오늘 아침은 먹방입니다. 에그 스크램블 먹방. 레오, 뺏으면 안 된다. 시켜.